언어는 공공기관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공공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언어를 말하는데요.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필요한 공공언어. 하지만 많은 공공기관에서 어려운 전문 용어와 외국어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. 이 정보의 소외 없이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 사용이 중요하겠죠. 오늘은 일본식 한자어를 우리말로 바꿔서 알려드립니다. 금일 안으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 입장권은 금일 오후부터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. 이런 표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. 오늘 바꿔볼 단어는 바로 금일입니다. 금일은 이제 금, 날 일자를 사용하는 일본어 곤니치에 해당하는 일본식 한자어로 우리말인 오늘로 순화해 사용해야 하는데요. 오늘 안으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 입장권은 오늘 오후부터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. 이렇게 고쳐 사용할 수 있겠죠? 이처럼 쉽고 아름다운 우리말 표현을 쓸 수 있는데도 일본어2의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. 국립국어원에서는 한자어나 일본식 또는 영어식 표현을 우리말로 순화해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. 앞으로는 금일이란 일본식 한자어 대신 의미가 바로 전달될 수 있도록 오늘이란 말로 꼭 사용해 주세요.